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름이네 다육이 일산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날씨도 흐릿하고 해서 그런지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오전 내내 이렇게 뒹굴거리며 쉬고 있는데 이렇게 택배가 와서 기운이 완전 팍 나네요. 이렇게 기운을 쏟게 해준 이 예쁜 화분이 멀리서 무슨 인연으로 만났을까요? 우리 진짜 수천 수만 명의 인연 중에서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우리 멀리 현이님께서 손수 만들고 그리고 이게 정성 들여 만든 화분을 오늘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쁘고 정말 갑으로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또 좋아하는 풍경으로 나무와 그 아래 벤치 그것이 바로 심이잖아요. 저희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 생활을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좀 피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댓글도 달아줘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러면서 참 피로화가 몰릴 때가 많은데 잠도 제대로 이제 깊은 잠을 잘못잘 때도 가끔 있잖아요. 또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이제 나무 아래에 벤치 있는 그런 그림이 들어 있는 화분을 보니까 정말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쩜 이런 구상을 한 작품을 저에게 딱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피로감이 젖은 저에게 휴식을 주네요. 어쩜 속에도 이렇게 말끔하게 깔끔하게 잘 만드셨는지 정말 정말 일반적인 아마추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현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어요. 너무 예뻐요, 그림도. 이 그림 이 자체가 그림이나 색감이나 제가 어디 가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나무 벤치나 뭐 이런 나무 아래에 이런 의자들이 있는 그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화분에 이런 그림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너무 이거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다육 매니아들 보면 거의 이제 여기 이런 작은 소품들을 또 많이 화분들 위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또 그것도 예쁜 게 예쁘게 만든 소품을 또 같이 보내주셨네요. 와, 진짜 예뻐요. 너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정말 귀엽게 만들었네 하실 거예요. 보통 여기 사막의 선인장 같은 여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요 화분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살포시 날아가는 그림이 있는 아주 깨끗하니 너무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주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현우님이.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인연되어 만났는데 또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며 지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인연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브 하다가 오늘 뭐 실망을 했다, 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런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듣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유려하면서 그렇게 뭐 급하게 가려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유튜버라는 자체가. 제가 오래 유튜버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취미 생활로서
다육이 키우면서 이제 식물이나 다육이 키우면서 이제 그런 취미생활 하면서 그 정도로 생각해야지. 너무 뭐 급하게 생각하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우리 생활의 즐거움으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활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현이님, 이쁜 화분 보내주신 거 제가 마음에 두고 두고 새겨둘게요. 그러니까 또 서로 또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오겠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서로 정을 주고받으면, 나누면 이제 같이 동행하는 유튜버 생활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많지만, 이렇게 또 좋은 인연들도 많잖아요. 세상은 아직도 따뜻한 구석이 너무 많답니다. 오늘도 이제 두서 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